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오늘은 문경에서 가볍게 가볼 만한 곳으로 고모산성하고 토끼비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둘다 가볼 곳의 시발점은 진남휴게소입니다. 34번 국도에 있는 진남휴게소에서 주차를 하고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안내문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진남교반, 한때 경북 8경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주차장 뒤쪽으로 올라가면 오정산 안내문이 있고, 여기는 오미자 터널 방향의 갈림길을 지나서 먼저 왼쪽으로 올라서면 문경 신현리 고분군이 나타납니다. 아주 양지바른 곳에 잘 조성된 데크길 따라서 고분군을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발굴조사는 1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거기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그 고분군을 지나서 좀더 올라서면 이제 고모산성이 멋진 모습으로 자리합니다. 정문인 진남문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토끼비리 방향의 성곽이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진남문을 들어와서 이제 먼저 남문 쪽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왼쪽으로 성곽길 따라서 재밌게 걸어 올라가면 웅장하게 솟은 남문이 자리하고 있고, 또 뒤쪽으로는 올라온 진남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복원된 성이라서 아주 강구하게 잘 쌓여진 고모산성이고요. 저 멀리에는 오정산이 조망이 되고, 이제 남문으로 들어가 올라가 봅니다. 한쪽에서 본 남문의 모습이고요. 여기에도 고모산성 안내문이 있는데, 이 성이 삼국시대 초기에 축성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모산성. 이 성곽길을 좀더 걷다가 이제 성곽 안쪽에 있는 마을 쪽 방향을 보고 다시 진남문으로 내려와서 진남문에서 본 조망입니다. 그리고 진남문에서 뒤쪽으로 올라서면 우측으로 주막거리하고 민가를 지어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또 거길 따라서 좀더 올라서면 울뚝공예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주월사를 볼수 있는 관주월정 정자와 성황당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뒤로 올라온 길 모습이고, 꿀떡궁에 있는 성황당하고 나무들, 그리고 이 궁에 좀더 지나서 보면 이제 주월산이 조망이 됩니다. 멋진 주월산. 다시 산성에서 이제 토끼비 쪽으로 진행을 하면 고모산성의 멋진 모습을 볼수 있고, 삼각길 따라서 좀더 진행을 해보면 이제 토끼비로 이르게 됩니다. 토끼비리에 대한 안내문이 있고요. 이제 배랑길을 따라서 토끼비리길을 진행을 해봅니다. 토끼비리는 태조왕건이 여기서 왔다가 길이 끊어졌는데, 절벽으로 토끼들이 다니는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비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위험한 곳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갈수 있고, 또 배낭에 있는 암벽에 반들반들한 그런 통바위길을 가는 재미도 있고요. 또 왼쪽으로는 이렇게 암벽이 있어서 낙석의 위험도 있고, 우측으로는 제법 경사진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토끼비리 길입니다. 그길 따라서 쭉 들어오면 이제 오정산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고요. 거기서 우측으로 좀더 가면 작은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보는 아래로 영강, 뒤로 백화산의 모습이 멋지게 보이고요. 또 34번 국도, 제가 고향 갈때 지나가는 그 길도 조망이 되는 토끼비리하고 고모산성이었습니다.